7경기에서 3승 1패거든요. 그렇죠. 일단 강한 면, 지금 좀 컨디션이 지금 살아난 면모를 보고 있고 어떤 그런 게임 때 어떤 그런 던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전반기 때 어떤 부진했던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두산전 3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산전 상당히 좋지 못했던 문동주 선수입니다. 3경기 모두 경기를 내줬었고 평균 자책점은 무려 18.56이 두산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사실은 이제 와이스 선수도 그렇죠. 사실은 선발 등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포크볼을 사용하면서 삼진을 만들어냈네요. 투스락 이후에 포크볼을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를 했어요. 그러네요. 지금 김재환입니다. 원볼 러스와 2구째를 맞습니다. 김재환과의 승부를 과연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렇죠. 오늘 문동주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적이에요. 맞습니다. 높은 공에 방망이를 힘있게 돌려봤던 김재환 볼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 3구째라 맞습니다. 역시 높은 공에 헛스윙 빠르고 152를 찍었습니다. 과감한데요. 네. 시즌 선발 맞대결 이번 시즌 7타수 1타 홈런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높은 공 헛스윙 3진 아웃. 빠른 공의 힘과 힘으로 문동주와 김재환이 붙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은 전반기 때는 와 후반기의 문동주는 다르다 어떤 이런 모습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김재환에게 허용했던 그 홈런을 후반기 때는 빠른 공으로 갚아주겠다는 문동주의 그러네요. 어떤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석은 조수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멈쩍 바짝 붙는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59개 도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벌 원수라 2구 낮은 공 원볼 원스트라. 조세형 선수도 참 올 시즌에 어떤 그 주전으로 또 도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게 내야타포를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화의 내야진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지금도 포크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보여지는데 드림을 보면 역시 포크볼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문동주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좌타자를 상대로 또 종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종으로 떨어지면서 바깥쪽에 휘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로 하여금 굉장히 헛스윙을 만들 수 있는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은 제라드 형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공격은 제라드 형부터 시작이 됩니다. 높은 공의 핫스윙입니다. 높은 공 핫스윙 3진 아웃. 지금도 풀카운트에서 또 빠른 공으로 승부했을 때 헛스윙이 나오고 있군요. 그만큼 지금 문동주의 어떤 그런 빠른 볼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과는 철저하게 빠른 공 힘으로 좀 붙고 맞습니다.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존 하이 페이스를 이용하면서 헛스윙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RPM 회전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는 타자를 직으로 승부를 했다면 그 다음 타자는 또 변화구로 승부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타석별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지금 양의지와의 상대에서는 변화구 승부가 오히려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볼 투스라이 유력의 볼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낮은 공 업스윙 삼진 아웃. 양의지 삼진으로 불러나면서 투아웃. 대기 타석에서는 분명히 타자들이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몸을 풀고 타이밍을 맞추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앞선 타석에서의 타자들의 어떤 그런 구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타석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의 5회 초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재환부터 두산 베어스는 공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료결 선수가 수비 들어갔죠? 맞아요. 예. 확실히 김태현 선수의 최근에 10경기 성적도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두 타석에서도 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일단은 맞아요. 선수 교체를 먼저 가져가는 한화이글스입니다. 김태현 선수 자리에 유료결이 먼저 수비 위치 먼저 들어갑니다. 김재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첫 타석과는 전혀 다른 승부를 문동주 선수가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포크볼로 삼진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빠른 공으로 타자로 해서 타이밍을 앞쪽으로 끌어낸 다음에 투스라 이후에 떨어지는 포크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타자들이 이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오면서 문동주의 어떤 그런 규정들을 좀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원아웃 주자 일루와이로 노벌 원스로와 2구째를 맞는 조수행입니다. 다시 번트 뒷금으로 맞습니다. 3구째로 맞습니다. 3구 바깥쪽 삼진 아웃. 굉장한 공이지 바깥쪽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깥쪽 꽉찬 공에 조수행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코스에 좋은 공을 던졌고 사실은 이제 본인의 실투나 뭐 여러 가지의 구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점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또 빗맞은 어떤 그런 타구가 안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투아웃 주자 일루와이로 타석의 정수빈. 나왔을 거예요. 첫 타석은 삼진 두 번째 2루 땅볼. 세 번째 타석. 4구는 파울. 몸쪽 깊숙한 공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파울이 됐습니다. 0대0의 균형을 두산이 먼저 깨뜨렸습니다. 이유찬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자 1루와 2루 추가 득점의 기회. 주자는 스코어링 포지션까지 나가 있습니다. 아, 잘 보네요.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철저하게 골라내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두산 타자들이 경기 초반만 해도 포크볼에 떨어지는 포크볼에 좀 속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벤치에서 대비를 하고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풀카운트 낮은 공 헛스윙에 삼진으로 물러나는 정수빈입니다. 오늘 8번째 삼진을 잡아내는 문동.